70페이지에 일단 1181부터 보도록 합시다. 적분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몇 가지 또 살짝 개념만 할 듯이 이렇게 뚫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적분의 정의가 뭐야?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그래. 간단히 말하면 반대죠. 즉 미분한 거를 거꾸로 행동하는 게 적분이 되겠지. 네. 됐나? 그리고 그 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호를 쓰냐? fx를 적분해주세요 라고 할 때 앞에 s를 갖다가 늘어뜨린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하죠. 미분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놨다는 기호고 여기 일단 식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요거에 대한 변수를 여기 dx라고 정리를 하지. 얘는 여기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는 말이죠. 됐나? 그리고 fx가 미분되기 전의 상황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 fx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상 하지. 맞나?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 놈을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라임을 붙이지만 이번에는 얘 요 놈을 적분할 거기 때문에 여기 프라임 붙이고 안 붙이고 하기 좀 애매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스몰 fx를 쓰고 적분된 놈을 대문자 fx라고 쓰죠. 됐나? 네. 그 다음에 적분하면 뒤에 누가 붙냐? 적분성. c라는 숫자가 붙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x제곱 미분하면 누구니? ex. ex가 되죠. 근데 x제곱 플러스 1 미분해도 ex. ex가 되고 x제곱 플러스 0은 전부 다 ex지. 그러므로 ex 적분하면 누가 되냐라고 하면 답이 있어 없어?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상수항을 제외하고는 다 구할 수 있지만 상수항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갖고 이름이 부정 적분인 거죠. 정해지지 않은. 그치? 부정이라는 거는 아빠 그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완벽하게 구할 수는 없고 일부만 구할 수 있다 라는 소리고 문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그 상수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완벽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사실은 더 배울 건 없거든 원래. 근데 맨날 앞으로 뛰라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넘어지죠. 적분은 왜 어려워? 우리가 너무 미분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지. 적분이라는 단어는 물론 뒤쪽에 가면 이제 좀 어려운 적분법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보다도 적분을 계산하는 와중에 실수하는 게 제일 사실 여기선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거야. 미분을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하거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존나 헷갈려요. 예를 들어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가 붙은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우리 외웠잖아. 처음에 여섯 개 중에 하나를. 네.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이고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고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거든. 맞나? 근데 이걸 또 적분할 때 그럼 반대 아니야. 맞죠?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분할 때는 원래 그냥 그 위에 있는 지수를 거꾸로 끌어내고 여기서 1을 빼면 됐는데 이게 또 거꾸로 하려니까 또 헷갈리거든. 맞죠? 그러니까 네. 루트 같은 거 할 때 졸라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적인 부분에서 너네를 되게 힘들게 하는 파트가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왜 뭐 재능이나 눈높이나 구멍 같은 것만 했던 애들 있죠? 어떤 학원에서 그런 거 졸라 풀어도 해법 이런 거 졸라 푼 애들 있잖아. 그런 어떤 기본 연산 같은 게 사실은 빠른 애들도 있고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느리는 애들도 있잖아. 느리느냐 아니고 느린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좀 약하거나 느린 애들은 사실 여기서 좀 힘들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나오면 2단원에서 근데 또 장점은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하기 빼기 또는 1 빼고 1 더하고 이런 거를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문제들 졸라 많이 풀다 보면 그것도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볼 때 그 정도면 되고 뭐 이거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오지 않아도 돼. 안 틀리는 연습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소소한 계산 같은 연습이 여기선 되게 관건이고 그거를 안 틀리는 연습을 주로 할 것. 그래가지고 미분은 사실은 의미가 중요해서 앞에서는 미분 왜 합니까? 도함수의 활용은 미분을 통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했잖아. 미분이라는 거랑 적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증가감소는 어떻게 구하며 극대곡선은 뭐였고 볼록성은 어떻게 구했고 그 다음에 뭐 최대치수 구할 때 미분을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앞에서 배웠다면 적분이라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산이야. 그 계산 안 틀리는 거. 그래가지고 너네 적분 단원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더하기 빼기를 틀려가지고 답을 틀렸다거나 숫자를 잘못 썼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틀릴 때 그런 사유로 틀렸을 때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뭐 원래 이거 맞은 건데 내가 요거 아 마지막에 이거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래도 돼요. 쌤이니까 수능 끝났잖아 나는. 근데 너네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접근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연산을 틀렸을 때 되게 속상해하고 고치려고 막 되게 해야 돼. 알겠지? 여기는 실수가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과도 사실 분수계산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하게 해야 되는 그런 파트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X의 N승의 적분이니까 그거 한번 하고 갑시다. X의 N승의 부정. 자, 여기 있는 N은 무슨 수야? 실수. 실수죠. 저기 루트가 있든, 2분의 N. 7이 있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든, 마이너스 3.9가 있든 다 된다는 소리지. 실제로 여기에 실수가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 다 똑같아? 아니면 다 달라?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거 주의해야 돼. 알겠나? 아 이거 실수해도 되는구나. 자 미분하면 어떻게 했어? 요거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놈이 어떻게 되지? 내려와요. 그쵸.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됐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릴 때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지수에 얼마 더 해야 돼? 1을 더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을 갖고 올라가면 되지. 근데 너네 왜 등비수열 구할 때 이런 거 했죠? 등비수열 일반화 어떻게 되나? 몇시? A에 네 아래 N-1승 그쵸? 아이 뭐야 이런 거 그래 그래서 보통 AN이 3에 2에 N-1승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첫째 한 공비지. 네 근데 지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AN을 어떤 식으로 줘? 6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주지 않아. 어떻게 주냐? 3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주죠? 네. 그럼 이거 첫째 항 이거 공비라고 하면 돼, 안 돼? 이런 걸 헷갈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근데 이게 첫째 항이 공비인 거 같잖아. 근데 이게 공비인 거 맞죠? 근데 첫째 항은 이게 아니고 6이지. 네.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을 위로 슉 집어넣으면 끝나게 줘, 안 줘? 그치. N이 내려올 때 원래 이 앞에 숫자가 있었을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서 내려온 숫자만 골라서 없애야 되네. 됐나? 그러므로 이 숫자를 위에 올린다고 생각하면 좀 헷갈리겠죠? 또는 얘는 뭐가 곱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뭐 무슨 연산을 하든 헷갈리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 제일 먼저 요 놈을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인테그랄 n 곱하기 x의 n-1승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놈이 물론 다, 이게 다 항식에서만 되는 건 아니야. 루트도 다 되는 거죠? 일단 지수를 어떻게 하고? 올려요. 하나 올린 거. 그러면은 얘를 통해 뭘 알 수 있어? 미분할 때 나온 놈을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걸 통해 미분할 때 누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n.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그 n을 어떻게? 뒤집어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나? 네. 그리고 뒤에는 C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나? 그래가지고 예전에 너네가 또 2학년 이과로서의 꿈을 꾸던 그때 우리 작년 올해구나 그게 벌써 2월 1월 요때 이제 이거 처음 배운 거 같은데 그때 뭐라고 가르쳤냐? 올리고 뒤집어 쓴다라고 가르쳤죠. 그게 졸라 헷갈린다. 물론 이제 나도 이제 이걸 졸라 많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이게 익숙하지만 어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저거 처음에?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걸 올리고 나서 뒤집는지 아니면 처음에 그냥 역수치하는지 이게 졸라 헷갈린댔죠? 그리고 숫자들이 이쁘게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올리고 뒤집어 쓴다를 먼저 하라 그랬죠. 뒤집어 쓰고 올린다 하면 이상하잖아. 야 근데 뭐 얘기해 줬냐? 써놓고 토한 얘기 해줬죠, 그쵸? 예. 올리고 나서 그거 뒤집어 쓰면 이상한 새끼인데 뒤집어 쓰고 토하는 거는 그 이상하진 않잖아, 그쵸? 그래갖고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때. 뭐 그 됐고요. 어쨌든 익숙해졌으면 그런 얘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어쨌든 어떻다고? 자, X의 N승이라는 걸 나한테 적분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제일 먼저? 지수를? 올려요. 하나 올리고요. 이 올린 놈을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쓰면 되는 거. 알겠나? 네. 요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연습합시다.
그리고 이게 제 기초가 되는 거고 뒤에 C 붙이시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너네한테 친절하게 X의 2분의 3승 이렇게 줘 안 줘? 안 줘요.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놈을 X의 뿅승이라고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추가. 예외 있죠? 이게 안 통하는 놈 하나 있는데 누구게? X분의 1. X분의 1 안 되지. 자, X분의 1 같은 경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올리면 X의 몇 승 돼? 0승 되고 뒤집어 쓰면 0분의 1이니까 이거 애매해지네, 그쵸? 네. 이거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되죠? 뭘 미분해야 X분의 1이니까? LN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을 제외한 모든 애들은 이렇게 올리고 뒤집어 쓰면 되고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는 미적분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LNX. 근데 LNX랑 LN-X랑 전부 다 그 미분하면 X분의 1이거든. 그래가지고 LNX인지 LN-X인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절대값 X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됐나? 이 절대값은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절대값에서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이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런 거 이제 앞에서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간단한 거 하나 예를 들고 갑시다. 예를 예된다.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1181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어쨌든 뭐 FX가 그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적분해야 되죠. FX는 인테그랄 x분의 1-x, x분의 1-x제곱 dx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뭐 해야 돼? 끝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되네요, 그쵸? 네. 자, 얘를 적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대입한 놈을 알려줬으므로 뒤에 있는 적분상도 C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과생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적분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적분이 뭐야? 아니야. 적분할 때 제일 짜증나는 애가 누구게? 분수. 분수입니다. 분수. 알겠어? 네. 야, 미분했을 때 분수되는 놈 누구야? LN도 있구나, 그쵸? 또는 분수함수도 있어. 잠임하고기. 그쵸? 좀 잘 봐. 너네 분수함수 미분 많이 해봤지, 앞에서? 네. 분수함수 미분하면은 걔네끼리 잠임하고기 하면서 졸라 복잡해지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미분되기 전에 놈으로 돌아가는 거 쉬워 어려워? 졸라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자. 미분, 아니, 적분할 때 뭐 나오면 주의해야 돼? 분수 나오면. 알겠나? 되죠? 그리고 그거 아마 가르쳤지만 지금 가물가물 할 거야. 뒤에서 분수함수 뭐냐 적분하는 거 나올 때 천천히 또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너네는 적분할 때 누가 있을 때만 긴장하면 돼? 분수. 알겠니? 예. 이해되죠? 자, 지금 우리는 뭘 배웠냐면 X의 몇 승으로 바꾸는 애들만 배웠어. 그래도 힌트가 사실은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X의 몇 승으로 다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되죠? 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에 앞에 놈은 X분의 1이고요 뒤에 놈은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나? 이해되죠? 자, 그럼 X분의 1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요거는 실수하면 안 돼. 근데 대입하는 값이 보통 양수니까 그냥 X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 X 같은 경우 적분할 수 있죠? 네. 1승이니까 하나 올리면 2 뒤집어 쓰면 2분의 1 되는 거죠. 이런 거 물론 다항함수는 물론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고. 자, 여기도 얼마 대입하래 문제에서? Exponential 대입하라 그러네요. 그럼 얘가 얼마 되고? 1. F Exponential은 1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더하기 C죠. 근데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익스포넨셜 제곱. 그럼 얘랑 얘랑 같네요. 네. 이게 0이라는 소리니까 C가 얼마?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문제에서 뭐 1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죠? 네. 여기 1 대입하면 이건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겠네. 됐나? 예. 칠판 지우고 시간이 되면 뭐 하나 풀다가 끝내고 안 되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고 뒤집어 쓴다. 별것도 아니니까는 요거 처음에만 좀 주의를 좀 해라. 올리고 뒤집어 쓴다. 지수를 하나 올리고 뒤집어서 곱하는 소리죠. 역수를.
또는 연산이 중요하니까 더하기 빼기 같은 거 또는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이 틀릴 때마다 자기 땀을 한 대씩 떼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파트다 라고. 굉장히 불만이 커. 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너네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 그만 여자애들 두 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핑!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하니? 큰일 나. 그래서 그때 한번 얘들이 안 왔을 때 둘이 두 명 다 안 온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썰을 풀었더니만 얘들이 이제 막 초롱초롱해지면 어쨌든 뭐 아, 행복합시다. 한번 하는 거 뭐 많이 하다가 이제 여자애 1182. 자, 마찬가지입니다. F1사 인테그랄 1 플러스 X 익스포넨셜 X. 지난번에 인테그랄 처음 배울 땐가 얘들이 인테그랄이라고 해가지고 졸라 웃었는데 진짜. 아, 인테그랄 되게 잘 지내니. 인테그랄 애가 있었거든. 광희형 고등학교 3명이 있었어. 장성택이라고. 장성은 남아있는 택이 광어. 택이 제일 문제야. 그만. 어? 아니, 장애가 아까워.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보고 F형이 1이라고 했다. 자, 이런 함수값을 왜 주는 거예요? 좀 전에 적분하면 뭐가 생기니까? 상수가 생기니까 찾으라고 이제 생긴 거죠. 보면 분수꼴로 나오는 적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맛보기를 자꾸 해주니까 천천히 조금씩만 맛을 보자. 자, 분수가 나왔을 때 제일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분수는 너무 싫어. 왜냐면 이건 미분에서 분수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죠? 그래서 분수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분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분수가 아니란 말은 분모가 없어져야 돼. 맞지? 네. 그 말은 분모와 분자에서 분모가 약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게 분수꼴 적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1번이야. 됐나? 네. 근데 아까 봤던 그 1181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약분이 돼야 안 돼? 선생님 자꾸 생각나? 이게 그런 얘기를 듣고 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집에도 이제 뭐 엄마가 성현아 초코파이 먹어 라고 해도 막 키키도 웃고 이러면 굉장히 안 돼요. 초코파이 빠져나와야 돼. 초코파이 막 이러고 생각을 하고 저녁은 매생이국이야 막 이러고 매생이. 야, 진짜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극소수의 경험인데 매생인 여자애들도 많이 있어. 와, 어디들이?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매생이를 굉장히 혐오해. 네. 근데 그 매생이를 기르는 애들이 있어. 그것도 봤을 때 좀 이제 처신을 잘해야 돼요. 겨드랑이 털이야? 그렇지. 괜찮다고 해줘야 돼. 그래야 정상 괜찮지. 그걸 보고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여자도 나? 막 이러면 이제 그것도 탕웨이도 곁들였던데. 중국은 원래 그 선생님 이제 대학 다니면은 너희도 내후년에 경험하겠지만 국제관 같은 게 보통 있어. 왜 보면은 그 비정상회담 같은 데 나오는 남자들 봐도 다 한국 대학 출신이잖아. 그게 뭐냐면 교환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글로 이제 유학 보내고 걔네도 와서 우리나라 유학하는 거야. 서로 협약 맺어서.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엄청 많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은 줄 알아? 요즘에 중국이 제일 많아.
그래갖고 중국, 일본이 진짜 많고 다른 외국인들은 좀 적어. 그 다른 근데 걔네는 되게 돋보이는 거야. 근데 중국인 여자애들 있잖아. 걔네끼리 유대감이 중국 사람끼리 유대감 엄청나요. 그래갖고 중국인은 중국인만 만나고 사실 좀 그런 게 있고 자기들 민족에 대한 그게 있는 분이 중화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인 여자애들의 요즘엔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걔네는 다 매생이 파야.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짜잔한 게 아니라 여름 이럴 때 나시 찍고 다니는데 그냥 매생이야. 교수님! 이러는데 어? 복화주기야 막 진짜 그래. 근데 그렇다고 뭐 남자처럼 막 무슨 미역이 있진 않아. 매생이야 정말. 미역이 이렇게 미역국이 이렇게 있진 않고 정말 매생이 뭐 한 줌, 반 줌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그리고 중국인들 진짜 안 씻고요. 아 최악이야. 나라마다 나라 고유의 냄새가 있나 봐. 사실 나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모르잖아. 외국인 군대를 또 미군들이랑 같이 지내는 데도 있어가지고 걔네랑 농구 진짜 많이 하거든. 아 정말 냄새 엄청 나. 냄새라고 그거는 표현할 건 그냥 독극물이야. 농구할 때 또 얼마나 비비니 온몸을. 기대한테 냄새나요? 진짜 양키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 그냥 같이 구보만 해도 너무 힘들어. 내 앞에서 걔네가 뛰기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아니 이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굉장히. 근데 걔네는 또 우리한테 그래. 마늘 냄새 나. 근데 걔네는 치즈 냄새가 나. 치즈를 겨드랑이에 바른 냄새가 나. 그래갖고 너네 그 치즈 왜 딱 냄새 맡으면 꿀인내가 나잖아. 네. 그거와 겨드랑이의 합작품 요런 냄새가 나. 그러니까 걔네가 그런 식품을 위주로 많이 먹으니까 그 몸에서 채취가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너네 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를 되게 좋아해. 왜요? 냄새 안 나서. 털도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자기가 냄새가 더 나니까 또 그런 걸 또 창피한 사람 졸라 많고. 외국인들은 여자도 남자 물론 남자가 더 심해. 더 처먹잖아. 근데 그래갖고 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외국인 특유의 향기가 나는 치즈 냄새라고 해. 보통 우리는 치즈 또는 암내 이런 걸 합친 냄새인데 우리한테 그런 냄새는 안 나. 그래서 걔네한테 하나 고르라고 하면 우리가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동양인들한테 다 그렇대. 근데 약간 그 중국인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조금 나. 그 인도 같은 데 가도 그 너네 인도 음식점만 들어가도 그 인도 특유의 향신료 냄새 같은 게 좀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거든. 그런 것처럼 외국인도 그렇게 있죠. 어쨌든 뭐 갈 수 있자. 제일 먼저 얘가 뭐 됐으면 좋겠다고요? 분수 아니. 약분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위에 이거 돼 안 돼? 돼요. 이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x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니까 약분이 대신에 맞죠? 네. 이거 정리 한번 하면 1 익스포넨셜 x라는 놈의 dx라고 정리가 되죠?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할 때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해도 되지? 그 다음 적분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도 되나? 그렇지. 1 적분하면?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미분해도 그대로지? 네. 그 시간 익스포넨셜 x가 그냥 그대로 되면서 플러스 c가 돼. 나온 김에 지수함수 한번 살짝 봅시다. 자, y는 a에 x승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나? y 프라임은 누가 붙어? ax. 그치, lna가 붙죠. 예. 맞나? 이해됐니? 네. 자, 그러므로 a의 x승이라는 놈을 적분하라고 하면 a의 x승 자체는 x 위에는 이런 지수가 변해 안 변해? 그래, 그냥 a의 x승 그대로지. 근데 얘를 미분하면 원래 누가 생기니까? LNA가 생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미분하면 LNA가 생기는데 여기 LNA가 없네? 예. 그러므로 여기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LNA를 붙이는 게 아니라 LNA분의 1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적분은 미분 거꾸로니까 만약에 미분에서 3이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뭘 곱하면 돼?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됐나? 그래가지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X는 그대로고 LNA가 나오면서 얘랑 없어지는 거지. 됐나? 네. 그래. 이렇게 플러스 C까지 좀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미분이죠. 됐나?
그럼 하나 연습해봅시다. 자, 3의 X승 적분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X승 그대로 쓰면 너 누구부터? LN 3분의 1 붙이면 되겠죠. 됐나? 3의 2X 플러스 1승 미분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합성함수의 적분이죠? 네.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그치? 일단 3의 2X 플러스 1은 건들지 않지. 됐나?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게 미분했으니까 뭐가 붙는 거야 일단? ln 3분의 1이 붙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이제 가상으로 미분해보면 ln 3 나오고 요거 그대로인데 하나 더 붙지. 그게 뭐야? 2가 붙죠. 그러므로 반대로 누구도 곱해줘야 돼? 2분의 1 또 곱해줘야 돼. 됐나? 자, 그 다음 요거 팁인데 적분이 사실 완벽하지 않을 땐 적분한 거 무조건 거꾸로 미분해봐. 네. 그래서 본인이 틀린 거 있나 꼭 확인하시고 익숙해지고 완벽할 때까지 그런 작업 해줘야 돼. 이런 2분의 1 같은 거 많이 빼먹거나 ln3을 그냥 곱한다거나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많이 하면서 이제 뭐야 그 에러가 생기면 다시 트라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이거 찾아봅시다.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할게. 그럼 f0은 이거 날라가고 익스포네셜의 영성은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문제에서 1이 했으니까 c는 얼마? 2가 될 거고요. 아,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f1의 값은 자 여기다 2 대입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되지. 그럼 f1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3 마이너스 익스포네셜 불러주면 되겠다. 됐니? 네. 오케이. 2분에서 lnx 되는 거 있게 없게? 있어요. 뭐 미분하면 lnx 되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함수 중에 없죠? 맞지? 네. lnx 미분하면 x분의 1 되니까 미분을 통해 ln이 되는 놈은 사실 없잖아. 뭐 ln 3분의 1 이런 게 붙는다거나 뭐 ln 3 이런 게 붙긴 하지만 함수가 lnx라는 함수로 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그냥 기본 미분 중에 없지. 됐나? 그러므로 너네한테 LNX를 적분하라고 하는 건 뒤쪽에 좀 어렵게 나옵니다. 알겠죠? 야, 몸 미분하면 LNX 돼? 그거 없잖아. 맞지? 네. X, LNX, 마이너스 X 미분하면 LNX 됐거든? 근데 그런 거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런 거 배워요. 그리고 LNX 적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배우는 뭐 부분적 분법 뭐 이런 거예요. 아마 금요일이나 여기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또 1190번 가도록 합시다. 1190번. 자, 마찬가지로 뭘 미분하는 뭘 적분하는 거야? 분수함수를 적분하죠, 그렇죠? 맞니? 네. 자, 근데 분수함수를 적분하려고 봤더니 또 분수가 싫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한다고? 약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약분이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맞나? 예. 분자에 있는 게 뭐야? 그 익스포넨셜 x의 3승 빼기 1의 3승이니까는 3승 빼기 3승으로 약분이 되지? 예. 됐나? 그러면 일단 거기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남는 거 어떻게 뭐 남니? 뭐가 남아? 예. 아, 내가 지금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랬냐? 2야. 2x승에 일단 앞에 뭐? 4x. 그래. 4x승 그 다음에 2x.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요거 dx 이렇게 되겠네? 됐나? 네. 뭐 이런 거 모르지 않겠지? 자, 근데 걔가 고 ABC 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천천히 구합시다. 자, 4의 X승 적분하면 그냥 4의 X가 하면서 앞에 누가 붙는다고? LN4가 거꾸로 이렇게 붙는다고 적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LN2가 붙겠죠? LN2 그 절벽이 떨어져 주고 뒤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뭐 돼? 플러스 X가 되고 뒤에 상수가 이런 식으로 붙겠죠? 됐나? 네. 문제에서 AB구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랑 요거네. 됐나? 예. 자, 그러면 뭐야? 이거 분해 이거 구하라고 했죠? 맞니? 네. 그러면 얘를 굳이 하자면은 2ln이니까는 ln 2 분의 1 분의 2ln 2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ln 2 ln 2는 약분이 될 것이고 2 분의 1 되겠네. 됐나? 계산 하시면 되고요. 1193도 봅시다. 3부터 했으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집합이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주위에 fx가 아니라 f 프라임 x라고 돼 있죠. 자, 보자. 거기 보고 조금 애매한 데 있어요, 그치? 이상한 거 보이니? 0이 없어, 그치? 왜 없는지를 이제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하자. 네.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신경을 쓰냐 안 쓰냐가 좀 그 사람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쟤는 0이 없어도 되네 를 알고 있는 게 실력이니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이라고 했어, 그치? 됐나? 그리고 F-1, 2분의 1이다 라는 예를 들었어요. F-1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자. 0보다 큰 데서는 도함수가 뭐야? 이거야. 그리고 0보다 작은 데서는 도함수가 뭐야? 이거야. 그 말은 0보다 큰 데에서의 식과 0보다 작은 데에서의 식이 어떤 거야? 달라요. 다른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원함수를 찾아야 뭐 그걸 구할 거니까 얘를 적분해야겠네. 아니 적분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적분을 하셔가지고 fx를 구하면 0보다 큰 데서는 3의 x승 적분하니까 ln 3분의 3의 x니까 이렇게 쓸게. 괜히 ln 3이 그 미지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개수처럼 이렇게 빼놨어. 헷갈리지 않게. 자, x 플러스 1 적분 못하면 지구를 떠나면 되고요. 자, 주의할 점. C한테 그치? 네. 이렇게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왜? 자, 둘은 같아 달라 몰라? 몰라요. 아니? 이해됐나? 자, 이쪽에 있는 식과 이쪽에 있는 식이 같지 않다라는 걸 인식했다면 그 상수항이 같을 리는 사실 없어. 맞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다려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요 1번 됐죠? 요거 이해됐니? 예. 이거 그냥 막연하게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연속 봅시다. 연속이래. 함수가 연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함수가 쭉 이어져 있다고요. 됐나? 그럼 질문하자. 그 어떤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걔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건 모르지, 그렇지? 정확히 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전 구간이 미분이 가능하다면 전 구간? 연속과 미분 가능은 그런 관계네. 됐나? 네. 무슨 소리야? 이어져 있다 한들 뾰족할 수 있죠? 맞니? 네. 근데 미분이 된다는 건 무조건 이어져 있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연속이래. 즉 얘랑 얘가 뭐하고 있어? 이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쪽에서의 식과 이쪽에서의 식이 어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 계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범위를 보니 없나 봐. 이해되지? 네. 그래서 0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그때 걔네의 미분계수는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보자. 자, 문제에서 F-1이라고 했네. 아, 2분의 1이라고 했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인데 지금 마이너스 1이면 둘 다 대입하면 큰일 나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네. 그럼 대입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네. 그게 문제에서 2분의 1이랬죠. 네. 그럼 C가 얼마여야 돼? 1. 이건 1이네요. 그렇죠? 이거 1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이걸 1이라고 쓰면서 여기 1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알겠지?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둘이 뭐 한대? 연속이래. 됐나? 네. 그럼 간단하게는 여기 0, 여기 0 대입하면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0에서 연속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는 0일 때의 함수값을 사실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0일 때 좌극하는 거야. 0일 때 우극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연속이 됐으니까 그게 함수값이랑 같은 거지. 네. 이해됐나? 그러므로 실제로 나는 여기 0, 여기 0 대입한다는 뜻이 뭐야? 0에서의 우극함과 0에서의 좌극함이 같음을 통해 풀겠다라는 소리죠. 네. 그러므로 너네 만약에 서술할 때 이런 건 0, 0 대입해서 띡 쓰면 풀려. 알겠지? 표현해줘야 돼. 0에서의 우극함 이거 띡, 0에서의 좌극함 이거 띡, 둘이 같다 하면은 C가 얼마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니? 네.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0, 0 대입합시다. 자, 여기 0 대입하시면은 그냥 1이죠? 맞나? 네. 그래가지고 ln 3분의 1번.
자, 여기 0 대입하시면 요거 싹 지워지고 1만 나, 어디 뭐야? 아, 플러스 C1 있죠. 플러스 C1. 그리고 여기 0 대입하면 1만 남네. 이게 같아야 되네요. 그쵸? 그럼 C1 나왔지. 땡땡땡. C1은 1-ln 3분의 1. 맞나? 자,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 1 대입한 거에서 마이 대입한 거 빼라 그랬네. 그쵸? 아니? 그럼 1은 여따 대입하고 마이는 여따 대입하면 되지? 네. 자, 그럼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나? ln 3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ln 3분의 1. 이게 1 대입한 거야. 그치? 네. 자, 마이는 여따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 대입하시면은 4, 그리고 5, 그리고 마이니까 3이네. 네. 그 둘을 빼라 그랬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어? 맞나? 뭔가 틀렸는데? 마이 4 2 마이 아 소리 틀렸다. 요거 마이 대입하면 요거 4가 아니라 2고 2분의 1 있으니까는 2네. 그쵸? 네. 여기 마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1만 남네요. 소리 그래가지고 빼기 1만 하면 되네. 네. 됐나? 그러면 1, 1 없어지고 요거 동류항이니까는 ln 3분의 2가 되겠죠. 저거 찾으라는 문제지? 됐나? 네. 어, 주의할 점 하나는 여기서의 적분상수랑 여기서의 적분상수는 같을 리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라. 이게 중요하니까. 예. 조금 어려운 거는 이걸 세 군데로 나누나 더 짜증나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유형 4. 아마 또 칠판 지우다 보면 종이칠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치면 조금 더 가보고 해주시고. 지나고 다음 주에 그 특강 소요 인원을 그냥 강 안으로 조사할 테니까 뭐 집에서 부모님이랑도 한번 얘기해 보고 또는 너네가 스스로 필요성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확실히 정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일단 생각이 있다 없다 정도는 월요일에 물어볼 테니까는 밝히도록 합시다. 그때까지 생각 한번 해보고 엄마랑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언도 들으시고. 조금 쉬고 마지막 타임에 또 가도록 합시다. 자, 보자. 1194 갑시다. 1100. 아니, 1194 너무 쉽네요. 네. 마찬가지지. 분모에 딱 봤을 때 분모 분자가 따로 있으면 약분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분자에 있는 게 딱 보니까 이게 보이죠? 예. 코사인 제곱이 보니까 1마이너 사인 제곱이니까 약분이 되고 뭐 요금 미분하는 적분하는 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확인만 하고 가자. 삼각함수 미적분이 제일 헷갈려. 너네 적분에서 분수 빼면 알겠니? 네. 분수는 어려운 거고요. 사인 코사인은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 사인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 됐나?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 아니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퀀스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비슷하다고 했죠? 코시퀀트 제곱. 시퀀트 미분하면 뭐니? 시퀀스 탄젠트. 시퀀트 탄젠트가 시퀀트 탄젠트 x라는 소리가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라 시퀀트 x 곱하기 탄젠트 x라는 소리인 거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시퀀트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코탄젠트 x. 됐니? 네. 자, 그러므로 너네가 적분할 수 있는 내용은 얘네 여섯 개가 아니라 얘네 여섯 개만 적분할 수 있어. 알겠나? 네. 자, 사인 적분하면 뭐야? 그래서 적분 겁니다. 사인 적분하면 뭐니? 마이너스 코스.
일단 코사인 같죠, 그쵸? 네. 그래도 적분 똑바로 하려면은 적분한 거를 거꾸로 미분해 보라고 했지? 네. 얘를 코사인이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코사인 미분하면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됐나? 네. 자, 그래서 적분할 때는 답에 코사인, 아니 답에 코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 더 헷갈려요. 알겠나? 미분할 때는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잖아. 근데 적분할 때는 답에 코가 있으면 마이너스. 이게 헷갈려. 이걸 똑바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코사인 미분하면 누구? 부호는 헷갈리니까 항상 거꾸로 해봐라. 자, 일단 이제 사인인 것 같은데 사인 미분했더니 코사인 되는 거 맞니? 네. 응, 그래서 이건 맞네. 됐나? 탄젠트 미분해서 탄젠트 되는 거 있었어? 그러므로 얘는 적분 불가능. 아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코분해서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몰라. 알겠니? 요거 아직 몰라. 그러니까 요거 일단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 탄젠트 말고 코탄젠트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잖아. 네. 맞지? 코탄젠트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시퀀트 돼 안 돼? 시퀀트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됐나? 네. 자, 코시퀀트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됐니? 그러면 되는 거 뭐 있어? 사인, 코사인. 말고, 이 네 개 있잖아. 뭐가 된다고? 시퀀트가 아니라 누가 돼? 시퀀트 제곱은 누가 돼? 이게 탄젠트. 됐니? 네. 자, 그 다음 시퀀트 말고, 코시퀀트 제곱은 누가 돼? 마이너스 코탄젠트. 자, 그 다음에, 시퀀트 탄젠트는 누가 돼? 시퀀트. 응, 시퀀트가 되고요. 코 시퀀트 코 탄젠트는 누가 돼? 마이너스 코 시퀀트가 된다. 됐니? 네. 적분 짜증나지. 딱 봐도 그쵸? 앞으로 너네 진짜 많이 헷갈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사인 코사인 아니 미안 삼각함수 미분 적분 똑바로 하는 거는 요거 여섯 개 모르면 일단 나가 죽어야 되고요. 요거를 거꾸로 하는 연습 되게 많이 해봐야 돼. 알겠나? 네. 이거 너네 아마 수능 보러 갈 때까지 너네 괴롭힐 거야. 이거 똑바로 안 하면. 그러니까 삼각함수 미적분, 특히 적분 거꾸로 여러 번 연습해라. 알겠니? 삼각함수의 미적분에서 너네한테 묻는 거는 뭐냐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도 너네한테 야, 너 사인 미분하면 뭐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뭐 되는지 알아? 를 묻는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야. 뭘 물어봐? 너 여기 있는 이거 정리해서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꿀 줄 알아? 를 물어봐. 좀 전에 어떻게 물어봤는데 사인 코사인 제곱을 1마이너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약분하면 1 플러스 사인이 나온다? 를 물어본 거지. 됐나? 그래서 그거를 아냐고 물어본 거고 그거 적분하는 건 뭐 우리 엄마도 하는 거고요. 그치? 됐나? 네. 맞잖아. 그래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형하는 게 중요한데 그 와중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문제 안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럼 너네 이제 팁이 좀 생겼네. 적분할 때 사인 코사인 말고 다른 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나가 이제 사실 조금 두려워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보고 적분하라 그러면 너네는 그 적분 안에 있는 놈이 만약에 탄젠트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변형해서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네. 알겠나? 그래. 자, 요 내용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비슷하니까 바로 119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199번. 자, 나보고 적분하라고 한 6개의 1 플러스 코사인 2x분의 1이고요. 물론 너네는 대각 반각의 공식은 수능에 안 나와. 그러나 학교 시험에도 조금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맘대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쌤들이 편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잖아. 보니까는 뭐 배관 같은 경우 가르쳤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 저런 내용들이 사실 왜 이걸 또 해야 되냐면 실제로 수학 문제를 시험으로 낼 때 학교쌤이 직접 문제를 제작하는 경우는 없어. 왜냐면 수능 문제 만드는 사람들 누구야? 교수죠, 교수. 문제 만들기 힘들어. 한 문제 만들 때 얼마 내게 수능 같은 거? 100만 원. 아니 한 1000만 원인가? 한 문제당 비싸요. 와, 비싸.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걸 여러 명이서 같이 만들고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렇죠. 이게 이 정도입니다. 아 그거 가격은 다르겠지 좀. 사정 같은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 2점짜리는 우리도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아마 사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너네 쌤도 그래. 나도 문제를 잘 푸는 거지 이걸 만들진 못해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쌤은 나와 있는 문제를 너네한테 소개하고 풀어주고 또는 많이 제공하는 게 내 역할이지. 이거 문제 내가 다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쌤이 있으면 그거 좀 사기야. 못해요. 어떻게 만들어 자기가 바쁜데.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유사한 문제를 바꿔 만들 수는 있지만 창조하기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를 이걸 창조하기 자체는 좀 힘들어요. 학생들 까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문제를 다시 골라서 좀 바꿔가지고 낸단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전에 냈던 문제라 함은 너네 위에서 냈던 문제들이잖아. 너네랑 과정이 다르지. 네. 그래서 그 삼각함수 문제 같은 거. 쌤도 이번에 너네 그 여름이랬다. 중간고사 프린트 줄 때 느낀 건데 너무 너네한테 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골라내는 게 진짜 힘들었어. 근데 쌤들도 그걸 분명히 느낄 거란 말이지. 근데 반각 배각을 빼는 순간 더 힘들어져. 골라내는 게. 그래가지고 요 정도는 아마 덧셈 정리해서 나온 거니까 가르치고 조금 이제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나온 문제를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집들에도 반각 배각이 실려있는 거야. 이거 빼면은 많이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까지 너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좋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느낌 갑니다. 봐봐. 봐봐. 변형할 거야. 적분하라고 했지. 자, 적분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좋고 아니야. 근데 왜 그런 변형을 하는가가 너네가 배워야 되는 거. 적분 아래 들어있는 게 사인 코사인이야. 자, 분수보다 일단 우리는 삼각함수를 먼저 봐야 돼. 됐나? 자, 삼각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 모양은 총 몇 개? 딱 6개밖에 없어. 뭐? 사, 코, 아니면 사, 코, 시퀀트 제곱, 코, 시퀀트 제곱, 시퀀트 탄젠트, 코, 시퀀트, 코 탄젠트 뿐이 없어. 콜. 물론 이런 거는 사인 제곱분의 1로도 나오죠.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분의 1로도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사분의 1이고 얘가 사 제곱분의 1이지. 아, 미안해. 얘가 4분의 코지? 네. 그래가지고 4 제곱분의 코로도 나와.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나? 그러므로 너네는 뭘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 자, 미분하라, 아니 적분하라는 놈이 지금 뭐 느낌이냐면 삼각함수인데 뭐 돼 있어? 역수 돼 있죠.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분은 누구일 가능성이 커? 역수일 가능성이 큰 거야. 탄젠트, 미안. 시퀀트나 코시퀀트나 코탄젠트. 맞지? 이해됐나? 네. 자, 근데 딱 보니까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1 플러스 코사인 2x라고 돼 있네. 네. 그럼 지금 제가 하나로 정리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잘 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코사인 2x를 변형할 수 있죠. 어떻게? x 플러스 x라고 생각하고 배각. 됐니? 네. 두 번째, 요거 좀 짜증나는 거야. 1을 뭘로 봐도 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봐도 되죠. 또는 시퀀트 제곱 플러스, 미안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퀀트 제곱이지? 그래서 시퀀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도 돼. 좀 더 가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코시퀀트 제곱이죠? 그래서 코시퀀트 제곱 빼기 코탄젠트 제곱도 돼. 이해됐나? 이런 건 사실 조금 고난이도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도 넣어봐야 돼. 알겠나? 자, 그러면 코사인 2x인데 코사인 2x, 코사인 x 플러스 x고 그거는 코코사사잖아. 됐니? 그럼 코사인 2x가 어떻게 바뀌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 되죠. 이해됐나? 자, 근데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도 뭐가 정리돼야 돼? 안 되네. 아니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좀 이상하잖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로 통일하자. 자, 사인을 1방이나 코사인 제곱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되죠. 이거 먹더니 1이 없어지는구나. 그럼 코분의 1이네. 아, 오케이. 정리를 했더니
인테그랄. 자, 2분의 1을 넣으면은 2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은 셋을 뺄게요. 자,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는 걔는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뭐야? 시퀀트. 그래, 시퀀트. 코분의 1이 시퀀트잖아. 네. 시퀀트 제곱 x dx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얘를 좁다면 누가 된다고? 탄젠트. 알겠나?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 좋아 안 줘? 예. 당연하지. 얘네 중에 하나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변형하는 게 적분은 졸라 짜증날 거야 앞으로. 됐나? 네.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퀀트 제곱 탄젠트니까 얘는 2분의 1 탄젠트 x에다가 플러스 c 해주면 되는 게 1190. 자, 역수 느낌이 났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시퀀트나 코시퀀트나 코탄젠트 같은 놈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변형할 수 있는 게 코사인 2x를 덧셈 정리로 할 수 있었고 1을 또 이제 딴 걸로 바꿀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코사인 2x를 정리해 봤더니 얘가 시퀀트 제곱이 되더라 라고 했던 그런 문제. 저 사인 코사인 미분 적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너네 뭐 책상 같은 데 붙여놓거나 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사실은 좀 외워줘야 돼 일단은. 그리고 이거를 오늘 딱 외우고 끝 이거 없어.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사실 너네 미분 같은 거 사실 뭐 초월하면서 미분 뭐 있냐? 분수 그다음에 지수 로그 삼각 이거밖에 무리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 한 대여섯 개 써놓고 한번 미분해 보는 거 이런 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죠. 쉬운 거 몇 개. 그 다음에 적분도 그래. 사인 여섯, 사인 코사인 빼고 나머지 4개. 그 다음에 뭐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써놓고 루트도 그렇고 몇 개 써놓고 한번 해봐. 이거 뭐 1분도 안 걸리죠. 이런 노력 조금씩 하면 나중에는 이런 거 이제 안 어렵다. 물론 쌤은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지만 나도 여기 처음 가르치거나 할 때 맨날 헷갈려. 잠깐만 읽으면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약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노력으로 꼭 커버치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00번. 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3x 플러스 2의 6승이네요. 그쵸? 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합성 함수를 적분하래. 자, 근데 우리 합성 함수 미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거꾸로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안에 들어있는 3x 플러스 2를 그냥 x라고 생각하면 x의 6승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 일단 7승 되지, 그치? 네. 그리고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뒤집어 하라고. 됐나? 네. 근데 원래 이거 미분하면 안에 있는 누구도 나와. 그래서 3분의 1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네. 정확히 미분 거꾸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는 어떻게 하시라고 꼭 미분해 거꾸로 미분해. 됐나? 예. 자, 근데 이거가 우리 눈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합성함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엿 같은 합성함수를 미분하기 아니 적분할 때 쓰는 치환적분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알겠죠? 예. 자, 치환적분법 치환 언제 하니? 지저분한 게 있을 때 그걸 안 지저분하게 바꾸는 걸 치환이라고 그러죠. 맞나? 네. 즉 치환은 적분하라는 그 덩어리가 굉장히 지저분할 때 치환하는 방법이야. 알겠나? 예. 그러니까는 어떤 애는 치환하고 어떤 애는 뭘로 풀고 그게 아니야. 적분하라고 딱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면 그걸 치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할게. 지금 푼 문제에 치환적분법이라는 방법을 풀 거야. 다시! 그리고 치환적분법은 원칙적으로 언제 사용하는 거야? 무슨 함수 나왔을 때? 합성함수나. 왜 합성함수가 나온 게 그게 들어온 거잖아. 야, 사인 이런 거 들어오냐. 그치? 네. 뭐 익스포넨셜 상승 x 안 들었잖아. 근데 익스포넨셜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의 자리에 이상한 게 계속 들어있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런 놈을 이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 풀었던 쉬운 문제를 복습 한번 딱 하고 넘어갈게. 요거 똑같이 나와나 볼게요.
자, 어디까지 적으네? 그렇지, 3x 플러스 2까지 적으나죠? 그래서 걔를 뭐로 바꿀 거야? 그렇지. 이해됐나? 되죠? 네. 자, 바꿉니다. 자, 그럼 잘 봐. 인테그랄 t의 6승 dt라고 쓰면 맞아 틀려? 안 돼요. 왜 안 되죠? 저거 dt. 그치? 얘 뭐였어? 이거 내 멋대로 dt로 바꾸면 되는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봐. 내가 치환한 걸 여기까지 바꾼 거야? 여기까지 바꾼 거야. 됐어? 네. 자, 중요한 거야. 우리 앞에서 치환이라는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였어? t로 치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t의 범위. 마찬가지야. 원래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맞지? 네. 근데 이 x를 뭘로 바꿔버렸어? 우리는 t로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범위도 바뀌겠죠.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야? 원래 얘는 뭐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x로 바꾸고 싶은데 x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이 여기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냥 t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알겠나? 네. 자,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가 좀 들어올 때 사용할 건데 지저분한 부분을 치환한 이후에 어디도 바꿔줘야 돼? dx도 dt로 바꿔줘야 돼. 근데 그것만 주의하면 돼. 알겠나? 네. 합니다. 자, dx, dt는 어떻게 만들죠? 양변을 뭘로 미분해? x 또는 t 중에 아무 걸로나 미분할게요. 됐나? 자, 뭘로 미분하는 게 편하냐? x가 편하죠.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3. 근데 뭐라고? x로 미분했죠? 네. 그래가지고 원래 여기 뭐가 붙는 거야? dx, dx가 붙는 거지. 네. 근데 이대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는 거잖아, 원래. 네. 그리고 는 t 미분하면 뭐 되죠? 1.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1인데 지금 얘는 x가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뭘 다는 거야? t를 x로 미분했다라는 표식을 다는 거 아니야, 죽음의 표식을. 맞나?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없어지시고 dx 넘어가시고 3dx는 dt가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양변 싹 다 미분하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뭐 붙이고? dx. 여기 뭐 붙이면 돼? dt.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네. t로 취하는 거 놓으시고 양변 똑같이 미분한 뒤 t 있던 자리엔 뭐 달고? dt. x 있던 자리엔 뭐 단다? dx. 요거 하면 돼. 알겠니? 네. 자, 그럼 잘 봐. dx는 뭐야? 3분의 1 dt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붙여야 되는 것은 앞에 3분의 1이 이렇게 붙으면서 dt가 된다. 알겠니? 네. 자, 그럼 t의 6승 적분하는 거는 뭐 우리 아빠도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아빠 수학쌤이지만. 자, 3분의 1 원래 있었고요. t의 6승이니까 하나 올리면 몇 승? 7. 그리고 뒤집어 쓰면? 7. 자, 7분의 1승 되면서 t의 7승인데 t가 원래 얘죠? 맞나? 네. 그럼 빨리 하자. 3x 플러스 2의 7승 플러스 c라고 쓰면 이분과 같은 분 다른 분? 됐나? 예. 이해되죠? 그러나 다항함수의 m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라. 이거 합성하고 있으면 굉장히 호화스럽게 푸는 거야. 얘는 그냥 암산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 치환적분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애들을 위한 방법이야. 알겠죠? 네. 너네 바퀴벌레 잡을 때 그 바주카 포소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는 빨리 푸시고 굉장히 지저분한 애만 치환적분법 합니다. 알겠죠? 네. 자, 밑에 있는 두 개는 비슷할 테니 7번 갑니다. 유형 7번. 1203번. 자, 딱 봐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함수가 그거래. 맞지? 네. 그리고 나한테 그 f1 구하랬으니 어쨌든 적분하라는 소리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자, 그래가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겠지, 아마? 오케이. 자, 요거 dx를 해야 문제가 풀려. 그리고 나한테는 f 2다라고 했네요. 자, 어쨌든 얘를 적분해야 끝나네, 그치? 네. 됐나? 자, 분수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사실 우리 지금 두 가지 배웠어.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분모와 분자가? 분모 분자가 어떻게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 지금 오늘 본 것들 중에는
분수 중에 약분되는 거 알겠나? 네. 그게 1번. 자, 약분됩니까? 아니요. 통과. 자, 두 번째로 풀었던 게 한 장 앞으로 갈까? 맨 처음에 풀었던 1181번. 그거 어떻게 풀었지? 분자를 따로 네. 요거 2번. 알겠니? 분자를 따로, 물론 이 얘기는 그 나랑 처음 할 때도 내가 이거 졸라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분수함수 나올 때마다 요거 이렇게 할 겁니다. 왜? 분수 적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 따로 본다를 이게 두 번째라고. 알겠나?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게 3번, 4번이 있는데 3번이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것도 있죠. 요거 나오면 내가 소개할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부분 분수 있다. 지저분해 보이는데 부분 분수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얘야. 분수함수를 푸는 논리 지금까지 원래 네 개야. 우리 두 개만 경험했지만 일단 약분되나 확인해줘. 돼, 안 돼? 아니요. 안 돼요. 맨 처음에 풀었던 그 문제는 여기가 X고 여기가 따로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만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됐나? 자, 그 다음에 부분 분수랑 분모로 나누는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단은 안 할게요. 어쨌든 두 개가 원래 더 있어. 근데 냈다, 안 돼? 그랬을 때 다섯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저분한 부분을 치환하는 거. 알겠나? 예. 됐니? 그리고 제일 많이 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볼게. 그리고 요건 팁이야. 일반적으로 어디가 간다는 게 좋아? 분모야, 분자야? 분모죠. 그치? 야, 분모는 없애버리면 좋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둘 중에 누가 더 간단했으면 좋겠다? 분모. 그리고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복잡해? 분모. 그 다음에 이거를 T로 팅 치환해버리면 이게 안 되겠죠? 왜? 얘를 T로 치환하면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DX를 DT로 바꾸는 게 졸라 복잡해지지. 볼까? 아니, 뭘 T로 치환하면 내 마음이잖아. 만약에 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t로 치환했다고 치자고요. 됐나? 네. 그럼 양점 2분해야 dx, dt가 붙는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돼?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분해. 자미 마모미 하면 여기 gr 이렇게 생기지. 됐나? 그리고 거기에 dx가 dt가 되거든. 됐니? 그러면은 dx 대신에 지랄분의 더 지랄을 갖다가 여기다 달 거면 x가 남아있는 거야? 없어진 거야?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를 치환하는 대신 여기에 지랄이 붙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너네가 치환적분법에 제일 까다로운 건 어디를 치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원래는 제일 까다로운 거야. 지금은 예제들이니까 쉬운 거지만.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그 경험이야. 알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컴플렉스가 있는지 종교적인 문제인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은 건지 또는 뭐 오늘 어떤 입고 온 그 옷이 좀 깔이 안 맞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후보들이 있겠죠. 뭔지 어떻게 알아? 경험밖에 없어. 알겠나? 네. 얘가 왜 싫어하는지는 사실은 이유는 다 다른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많이 경험해보고 얘 떡밥을 던져보면서 좀 이게 찾는 거지. 아, 오늘 가고는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하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어딜 치환할지는 너네 맘인데 치환을 여기저기 해보다 보면 딱 보여. 알겠나? 근데 아직은 그 딱 보이는 어떤 그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여도 괜찮아. 알겠나?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딜 치환해? 지저분한 부분. 알겠니? 그리고 지저분한 부분 와중에 분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보통 지저분하다? 그래. 일반적으로 어디 치환해? 분모. 알겠나? 분모를 치환했는데 정리가 안 돼. 어떻게? 분자 치환해봐. 알겠나? 이해되죠?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답을 찾을 수 없더라도 쫄지 마. 이거 안 돼 뭐. 그쵸? 갑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치환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라고 치환? t.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t로 바뀌었지? 네. 그럼 지금 원래는 얘를 치환하면은 지금 이게 남은 거야, 그쵸? 이게 됐나? 그러면 이거를 정리할 때 이 전체가 dt로 바뀌어야 사실은 가능해. 아니면 x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2x 플러스 1 되면서 그거에 dx가 되는 거고 1 되면서 dt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어? 이거 전체가 뭘로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인테그랄 t분의 1 dt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t분의 1은 미분하, 아니, 적분하면 뭐 돼? lnp죠. 그래가지고 ln 절대값 t 플러스 c 써주면 되겠네. 자, 근데 t가 좀 전에 요거 어디갔냐?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주시면 ln 그리고 하나 더 무슨 근 가죠? 허근 무조건 양수인 거 알지? 네. 절대값 필요 없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c라고 써주면 된다. 그리고 거꾸로 미분해보면 되겠죠? 됐나? 자, 미분하면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이거 합성 없으니까 미분하면 2x 플러스 1 맞네.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얘의 무슨 값을 줬냐? 마 1 대입한 거 줬네요. 그쵸?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마 1 1이니까는 ln 1이네. 네. 그럼 요거 꺼지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네요. 됐니? 네. 자, 근데 나보고 찾으라는 거는 f 2. 1이기 때문에 넣으면은 ln 3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나? 네. 여기서 사실은 살짝 느낌 하나 가져와야 돼. 아, 치환을 보통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다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다 하지 않고 어디를 해? 보통 한 부분을 치환해. 여기든 여기든. 근데 이거를 미분해서 안 한 나머지가 나와야 돼요, 사실. 이해됐나? 네. 왜냐면 합성함수 미분하면 이게 합성됐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 미분한 게 원래 앞에 이게 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합성함수의 몸통인지 이게 몸통인지 이게 다가 몸통인지 이런 게 우리한테 원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므로 그냥 지저분한 데를 치환해서 나머지가 싹 정리되나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지저분한 거의 기본은 분모가 보통 더 지저분하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된다. 됐니? 네. 그리고 분모가 안 되면 분자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틀을 잡으면 돼. 요게 1203번이지. 아, 10분 남았다. 풀었던 문제인가? 응. 여기 이렇게 전체가 DT가 됐잖아. 응. 왜 그렇구나.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잖아. 아, 그러네. 아까는 그게 2x 플러스 1인가 그래가지고 미분했더니 2가 남은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전체가 미분했던 거지. 헐. 정원이한테 물어봤는데 정원이가 몰라? 정원이 지금 정신 안 차려. 저격 당한 거야 지금. 자, 1206번 자, 볼게. 그러면 지금 저 문제를 풀고 너네한테는 분수함수를 푸는 여섯 번째 논리가 사실 들어온 거다. 좀 전 거 미분해, 적분해서 답 뭐 나왔어? ln 나왔죠? 미분해서 분수되는 것 중에 뭐가 막 제일 많아? ln이 제일 많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한 게 분자라면 그거는 ln 분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나? 되죠? 그래가지고 분수꼴을 푸는 이 여섯 번째 논리인데 약분되나 확인할 것, 따로따로 보는, 봐도 되는지 확인할 것, 그 다음 아직 풀진 않았지만, 그 분자를 분모로 나눠 볼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부분분수로 찢어지는지도 있어.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분모를 치환할 것이고요. 분모를 치환하기 전에 원래 ln 꼴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분모 미분한 게 분자면 그거 ln 분모잖아. 맞지? 나는 그런 꼴인지 확인하는 거지만 여섯 개 정도가 원래 분수고를 푸는 논리로 있는데 요런 거를 해보고 안 된다 그럼 못 푸는 거 알겠죠? 못 푸는 거 없고요. 자, 1206번 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x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의 dx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어쨌든 적분해야 되네. 맞니? 나랑 일단 보자. 미분에서 x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절대 모른다. 알겠죠? 그러므로 얘를 치환해서 풀어야만 해. 자, 치환하고 싶은 후보가 하나 세 개 정도 보여. 첫 번째 x 치환할 거 없지, 그치? 두 번째 x 제곱 플러스 1 되니? 세 번째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네 번째 전체 다. 네 개 보였구나. x 빼면 세 개죠. 됐나? 생각합시다. x 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할지,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할지, x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할지를 결정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눈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험에서.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알겠나?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천천히 보자. 하나만 볼게. 자, 요놈을 내가 t로 치환을 하시면, 네, 루트 t가 되지. 네.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누구가 문제가 돼? 아니 루트는 되죠. 루트 적분할 수 있으니까. x. 어디 그래? x dx가 문제가 되지. 네. 이해가 됐나? 그럼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쟤는 어떻게 되니까? 인테그랄 x 루트 t dx가 되니까 내가 손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야? x dx를 손봐야 되죠. 됐어? 네. 그럼 x dx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미분했을 때 x dx가 나와야 돼.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여기 뭐 되고? dx dx고 이거 dt지? 네. 거기 됐네. ex dx가 dt이기 때문에 x dx가 뭘로 바뀌어? 그렇지. 2분의 1 dt로 바뀌니까 잘 봐. 지금 내가 선택한 저 첫 번째는 답이야 안 답이야? 답이 아니야. 답이죠. 지금 x dx만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가 되잖아. 맞지? 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된 거야? 인테그랄 x dx 즉 이만큼이 2분의 1 dt가 된 거니까는 간단하게 하면 2분의 1에 루트 t dt가 된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된 거야. 그럼 이거 루트 t 하면 되지. t의 2분의 1승이 아니야. 그럼 올리고 뒤집어 쓰면 되죠? 됐나? 콜? 밑에도 봅니다.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너네 처음 배우니까는 여러 각도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문제가 돼? 자, 인테그랄 x t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럼 누가 문제가 돼, 마찬가지로? XDX. 똑같이 얘도 x dx가 문제야. 이해됐나? 네. 그럼 x dx가 얘를 미분하는 거에서 나와야 되죠? 네. 근데 딱 해보니까 안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루트 x 제곱 플러스 1분의 2x야. 네. 그러니까는 2x는 나오지만 밑에 이놈이 살아남잖아. 그러면은 요 놈만 t로 싹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건 탈락. 됐나? 마찬가지겠죠. 자, 미분하면 굉장히 더러워지고 정리 안 되는 거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를 치환하는 게 답이었어?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하는 게 답이었다. 그리고 저건 한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모르겠다. 안 보인다. 문제에 따라서 x 요거 루트 가능하네요. 요거 미안해. 안 된다고 해서 소리. 요거 하나만 소개합시다. 요거 양변 뭐 하는데?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쓸게. 요거 소리 쌤이 요 설명하다가 훅 넘어갔다. 요거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t제곱 되죠. 됐나? 이거 미분하면 되지. 그럼 요거 어떻게 돼? ex dx가 되고 et dt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 맞죠? 오케이. 됐나? 자, 그럼 뭐야? x dx가 일단 이거 넘어가면 t dt네. 이해돼? x dx가 t dt죠?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대신 t dt를 써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문제는 인테그랄 t제곱 dt가 될 거지. 자, 그러면 2번도 가능한 가능? 가능. 가능.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루트보다는 얘가 쉽긴 하지.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답이고 이게 안 답이고 그건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러므로 너네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 결국 내가 치환하는 놈을 정리해서 치환 안 된 놈을 뽑아내는 애를 찾는 거구나를 이제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수많은 경험으로 사실은 찾아내는 거고요. 알겠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시간은 보통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얘는 아니고, 그렇지? 요거 양면 작업하면 굉장히 또 들어오지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런 두 개 정도가 답이었다라는 거 하고 뭐 계산만 얼른 합시다. 그럼 요거 할게요. 3분의 1 T3승이지? 맞나? 네. 근데 T3승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거 3승이라고 써야 되지? 됐니? 그럼 3승이니까 저거 제곱한 거 일단 앞에다 쓸 거고요. 1승은 요렇게 쓰자. 됐니? 플러스 C. 요 놈이 F, X일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냐? 앞에 있는 상수 구하라고 했네, 요거. 됐나? 네. 3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나온 김에 하나만 정리할게. 자, 요거 간단하게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루트 x dx입니다. 자, 루트 x는 x의 몇 승이셔? x는 2분의 1 dx가 되겠죠? 자, 저 위가 실수일 때는 여기다 어떻게 하고? 하나 올리고 뒤집어 쓰라고 그랬지? 네. 자, 그럼 올리면 2분의 3, 뒤집어 쓰면 3분의 2 x의 2분의 3승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네. 2분의 3승은 2분의 1승에다가 1승 한 거죠? 네. 그럼 우리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3분의 2 x 루트 x. 자, 왜 했냐? 외우시라. 알겠나? 루트 x 미분하는 거 많이 나왔지? 2 루트 x 분의 1. 네. 그건 괜찮아. 이거 잘 나온다. 알겠나? 요거까지 외웁시다. 루트 x는 미분한 것과 적분한 거 둘 다 잘 외우시고, 이거 미분해서, 적분해서 2루트 x분의 1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의하고. 알겠나? 네.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지? 콜. 그리고 2분의 3승은 x루트 x라는 것도 잘 알아둬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알겠나? 그래. 고생들 많이 했고요. 오늘 여기 1209번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숙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받아간 숙제 잘 해오고, 그리고 금요일날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들 했다.